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오늘은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이틀 아침에 안 봤더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자주 좀 보여주세요. 세미나가 많아서. 네. 아니, 아침에 우리가 또 새벽잠이 없잖아요. 네. 일어나서 그 미국 시장을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난 이게 이렇게 올라갔나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어저께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어제는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잖아요. 고점 대비 다우가 2% 빠진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3% 빠진 거고. 아니, 코로나 통제를 못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통제가 안 된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 TSLA. 어저께 제가 안 나왔었는데, 어저께 미국 증시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빠졌죠. 그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어제 새벽에 끝난 네, 저희 어저께 새벽에 끝난 미국 미국 시장. 증시가 나스닥이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우가 한2%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들 강세를 좀 보이고 있었거든요. 1% 이상. 그 당시에 코로나 이슈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코로나 이슈가 나왔던 건 아니고요. 일단은 뭐가 나왔냐면 테슬라가 16% 넘게 급등하던 테슬라가 갑자기 매물이 쏟아집니다. 맞아요. 아무 이유 없이. 이제 그러면서 뭐 아무 이유가 없었겠어요? 매물이 많이 쏟아진 거죠. 팔고 싶으니까 팔았겠지. 팔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1,800달러를 찍고 나서 그 근처까지 오니까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16% 넘게 급등하던 테슬라가 하락으로 갑자기 훅 빠집니다. 문제는 테슬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시장을 상승을 이끌어왔었던 아마존, 뭐 페이스북, 알파벳, 애플, 판기업들 관객들. 얘네들이 4% 5%씩 올라가다가 다들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4.5% 올라가다가 3%로 마이너스로 끝났었고요. 이런 식으로 고점 대비 7, 8%씩 올라가 빠졌고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시작을 하고 나서 나스닥 같은 경우 줄줄이 흘러내렸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아마존을 비롯해서 대형 기술주들 있죠. 낙폭을 계속 확대합니다. 이게 넷플릭스에 대해서 그 UBS가 실적이라는 건 좋아. 근데 너희들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기 밸류에이션 부담이 때문에 있다. 너희들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장중에 마이너스 6.66%, 마이너스 거의 7%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그 전날 하락 요인들이었잖아요. 차익 매물. 그러면서 대형 기술주 위주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두두두두두 빠져가지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2% 넘게 빠집니다. 그러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있었죠. 기술주 아니 은행주 실적 발표. 그러니까 JP모건이나 시티그룹은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반면에 웰스파고는 실적이 예상을 좀 하회했고요.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사이 계속 워딩을 했던 거죠. 예상을 좀 하회했고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적자. 거기다 그 연준이 계속 요구를 했었던 배당금 축소. 발표하면서 5% 6% 급락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웰스파고가 그 안에 내용에서 부실 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충당금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우리 적자를 본 거야라고 하니까 양호한 실적을 보여서 상승을 하고 있던 시티그룹이 갑자기 빠집니다. 뭐 부실은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런 이제 거예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가 소매 대출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같이 연동해서 빠진 거죠. 그 지방은행들도 같이 빠집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견조하게. 그런 걸로 보면은 미국의 바닥 경기는 안 좋은 걸로 봐야 안 되겠는데. 좋죠. 그렇죠? 좋지는 않고요. 그냥 주식 시장만 좋은 거예요.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자, 그러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뭐또 하나 아침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만약에 뭐 7월 말까지 실업급여 연장이 안 되면 8월에 걔네들 휴원이니까 이거를 좀 연장하겠다. 그 말에 대해서 시장이 그때만 하더라도 막 나스닥이 막 계속 빠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야 이러다가 7월 말에 그거 통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깜짝 놀란 게 펠로시 이야기하길래 그거 안 되면은 트럼프 탄핵한다고 얘기 나올 거. 갑자기 내가 그런 생각이 그러게 들었다니까. 말입니다. 아이 참.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 버려야 줄줄줄 돼. 흘러내려서 뭐 다우도 빠지고 S&P도 1% 가까이 빠지고 나스닥도 2% 넘게 빠지고 그러고 있는데 모더나.
지금 화두가 모더나죠. 맞아요. 모더나가 그 27일부터 3만 명 대상으로 해서 3차 임상에 돌입을 할 거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낙폭이 축소되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경기 민감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새로운 트럭 발표하고 저쪽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막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 이제 그러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12% 정도 급락을 하다 보니까 뭐 결국은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번에 이제 1차 임상했는데 결과가 좋다라고 그냥 자기네들이 내피셜로 저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 보니까 3차를 들어간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1차와 2차에 대한 공식적인 그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걸 좀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미리 해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 궁금한데? 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여전히 그 IT 기업들은 변동성이 큰 상태라서 하락과 상승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보합권을 보이다가 장 마감을 앞두고 일단은 그 트럼프가 지난번에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비자 취소하겠다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취소해버렸어요. 폐기해버렸어요. 당연하지. 취소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그거를 취소를 해버리면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 대학? 대학들이 문제. 대학이 망해. 재정 위기가 커집니다. 이 아시아 애들이 안 가면 미국은 저기 그저 유지가 안 되거든. 하고 중국의 가장 그 강력한 무기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유학 안 보낸다. 하나는 그 관광객 안 보내는 거. 두 번째는 유학 안 보내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한 명당 뭐 거의 뭐 몇 억씩은 들어가니까. 지금 저기 어딥니까? 저기 그 영국 대학들은 이제 그 재정 파탄 위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중국 애들이 안 들어가서. 맞아요. 네. 아마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보면 중국 애들 너무 많아. 이게 대학교도 지금 현재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구조조정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이 좀 확산이 되면 수업료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각 대학의 재정 위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대학별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강해질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끝났습니다. 드라마틱하죠. 마이너스 2%에서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상승으로 끝났으니까 드라마틱하게 어제와는 이제 반대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세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모더나가 1, 2차 임상시험을 논문을 게재를 합니다. 근데 그 45명의 그 임상 대상자들이 모두 중화항체가 생겼다. 100%. 장난 아니죠. 그러면 얼마의 기간 동안에? 그 임상시험 하고 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임상시험 하고 난 다음에 자세히 못 봤습니다. 그걸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허혜민 연구원 저 인스타 가서 확인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모더나가 한 15%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지난번에 있었기 때문에 모더나 같은 경우는 또 나스닥 100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럼 뭐 지난번에 한번 오염된 정보가 한번 흘러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네. 드디어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간 외로 다우지수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위주의 다우지수가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 기술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0.7% 정도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근데 그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언택트들이 사실 좀 고개를 숙여야 되는. 근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걔네들이 좀 반등을 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뭐였냐면 트럼프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아침 6시에 있었는데 똑같죠. 일단은 홍콩 특별법 그 행정명령에 대해서 서명을 했고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중국하고 맞가자는 거고 두 번째 코로나와 관련돼서 중국이 이거를 숨긴 상태에서 글로벌 쪽에 퍼뜨린 거다. 중국 맨날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그다음에 어제 저녁 그다음에 오늘 장중에도 언급이 됐었는데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2차 협상 없다. 2차 협상 없고 1차 협상 합의 되자마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했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코로나를 가지고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요.
무역분쟁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중국을 압박을 주고 있는, 이러면 트럼프 지지율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중국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그 북한 움직임도 그렇고 일단 대선도 보고 저기 그 저 이야기하자 그런 식이 돼버렸어요. 네가 과연 다음에 또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 바이든은 어저께 그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과의 관계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나고 100일 만에 끝나는 이슈가 아니라 대통령 기간 내내 해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기자회견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역시 트럼프잖아요. 대선. 그래서 바이든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자회견 대부분의 내용이 바이든 공격한 거고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일부 좀 나온 거고요. 그때 마스크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지난번에 마스크 쓴 거는 그 저기 그 이 군인들 그 부상 군인들 저기 그 저 그 면회 가가지고 그때 쓴 거죠. 예. 그러니까 역시 아직까지는 언론 앞에서는 안 쓰는 거야. 맞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그거는 이제 모더나 이슈는 투자 심리에 상당히 공격적이잖아요. 뭐, 그럴 수 이제 있죠. 일단은 그 경기 민감주들 중국 아니 미국 증시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좀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또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양호할 것 같고 모더나 이슈까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폭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과 관련돼 가지고 무역 마찰은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홍콩 관련된 내용들 계속 규제 강화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테슬라. 테슬라가 정중에 이제 마이너스 4% 갔다가 플러스로 바뀌었는데 장 마감 이후에 텍사스 쪽에서 야 우리 테슬라 니네 세금 면제해 줄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그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현재 테슬라가 또 시간 내로 4%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제가 바라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과거와 달리 요즘 시장의 분위기는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다.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도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승폭 커지는 것도 변동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하락폭 커지는 것들도 드는 거고 전체적으로 장중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 때는 그 종목을 잘 타야지 잘못하면 계속 엇박자 나면 크게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면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아지는 이슈들이 너무 많았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보면은 경기 민감주들이 한일 정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다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최근 들어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반발 매수에 유입될 수도 있으니 미국 증시의 특징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